안녕하십니까. 유재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홈페이지에 아이디 성모님 사랑 쓰시는 분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게는 고등학교 3학년인 외동딸이 있습니다. 딸은 고1 때 우울증에 걸려 지금까지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었고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여기서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이 외부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생이지만 내면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상태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자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입시 막바지에 다 포기하겠다고 하니 제 탓인 것만 같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어 딸이 대학 시험 잘 치르고 앞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우리 성모님 사랑 아이디 쓰시는 자매님 이 홈페이지에 올리신 그 사연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 긴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따님만이 아니라 이 어머니인 자매님께서도 그 예전의 상처에 대한 그 분노와 혼란에 굴레서 벗어나지 못한 채 따님보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봅니다.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도 많이 버거우셨을 텐데 이 외동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기도 청하는 어떤 자매님의 따뜻한 마음 또한 감사하게 헤아려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능은 올해 안 본다고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따님의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따님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매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시는 지금 그 가지고 계신 그 부정적인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정문 상담, 정신과 말고요. 진짜 정문 상담,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만나서 긴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정신분석 쪽도 괜찮겠고 뭐 액트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당장의 어떤 감정 변화를 보다는 이건 오래된 상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에게 그동안 자매님이 살아오시면서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도 있을 텐데 자매님의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자매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은 늘 항상 자매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그런 한결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매님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자매님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던 사람들은 지나가는 인연처럼 그 순간에만 위로를 줬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자매님이 안에서 이것이 반대로 생각이 된다면 반대로 그것을 느껴지게 된다면 아마 자매님에게는 내적으로 커다란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그 순간엔 괴롭지만 지나가 버린 사람이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은 항상 늘 항상 내 주변에 내가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도 그런 이들의 길을 목소리를 듣고 기울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자매님의 이 아픈 사연을 읽고 마음 아파하는 저와 또 이 사연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또 분들 또 이 사연을 채택해 주신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런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항상 자매님 곁에 혹은 자매님하고는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자매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자매님은 결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 힘든 세상 고통 속에 그냥 내던져 놓으신 것만 같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또 희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완전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따님과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지난 어린 시절의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는 한 자매와 그 아픔을 다른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딸이 오늘도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상처로 인해 사랑하는 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딸의 회복과 안정 그리고 대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젊은 친구들처럼 대학도 가고 친구도 사귀며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불안과 우울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예민한 감수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테니 그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냈을까요? 주님, 이 안타까운 모녀의 사연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특별히 위로자이신 성령님, 치유자이신 성령님, 당신의 은사로서 이 가정의 우울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정인경 유스티나 자매님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쌍용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수만 명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회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딸 민주에게는 낭종이 있는데 치료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친정어머니의 파킨슨병도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머니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지금만큼만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살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쌍용자동차는 2009년 이후로 참 어려운 상황에 계속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수 과정에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수가 되어도 그 인수업체의 조건에 따라 뭐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그 쌍용자동차에서 일하시는 많은 종사자들의 심적 부담과 불안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낭종은 피부과에서 치료 잘 받고 처방만 잘 따르면 뭐 잘 낫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그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치료 받으니까 잘 낫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파킨슨병은 정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님도 또 자매님도 불안이 크실 것 같은데 여기 자매님께서 쓰신 글처럼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겨놓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어머님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일상은 고단합니다. 어느 한 곳이 안정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곤란함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상 가운데 일, 건강,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스티나 자매가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며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를 청합니다. 주님, 이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아 주소서. 불안감을 안고 노동하고 있는 남편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료 중인 딸에게도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며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스티나 자매의 친정어머니 또한 주님께 자신을 내어맡기고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 불편한 육신을 넘어서는 정서적 건강과 자유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 가정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8275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루시아께서 작년 1월 1일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성당에서 송년미사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트럭에 치인 것인데요. 그때 이후로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세요. 기쁜 마음으로 송년미사를 드리고 온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루시아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 사고 내용 들으면서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이 올라옵니다. 이 새로운 해를 여는 첫날 이 미사 안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또 하느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이른 새벽 길을 나서서 미사에 참석하셨을 텐데 그 모든 이 순수하고 또 숭고한 마음과 또 그 정성이 이 교통사고로 인해 모두 이 무너져 내리게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이 크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 또한 하느님에 대한 원망도 크게 올라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참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하소연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물리치료 다니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생활 이어나가고 계시는 루시아 어머니께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또 예전처럼 기쁘게 신앙생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저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또 실망 또 원망들 물러나고 그 자리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8275번님의 어머니 루시아 자매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당신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오신 우리 루시아 어머니, 정말 이 새해를 여는 첫날 정말 순수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이 교통사고와 함께 모두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물리치료 받으면서 이 아픔의 시간 정말 2년 가까이 이어져 가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루시아 어머니께서 겪은 이 힘들고 안타까운 이 사고를 당신 또한 아픈 마음으로 겪고 또한 바라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당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루시아 어머님의 그 믿음을 헤아리시어 우리 어머니의 건강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 당신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거듭나게 해주시어 정말 기쁘게 또 희망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영육관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김민교 데레사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인 10월 4일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새 직장을 찾으려니 쉽지가 않네요. 하느님께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지혜를 구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과 불안, 분노, 무력감이 가득합니다. 빨리 직장을 구해 남편과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김민교 대사매님이 새로운 일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테레사 자매님은 한 달 전인 10월 4일에 그동안 열심히 다니셨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셨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장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니 막막하다 하시지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새 직장을 찾으려니 엄두가 나지 않다 하십니다. 하느님께 매달리며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어찌 살아갈지 지혜를 구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시지요. 자매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불안감과 분노 그리고 무기력증이라 하시지요. 왜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으니 그 아픈 마음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요. 테레사 자매님 곁에는 자매님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남편분과 아드님이 있으시지요? 가족 안에서 힘내시고 잘 견뎌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막연하지만 그래도 자매님이 직장을 다니며 일해왔던 경험도 있고요. 자매님만의 지혜로움도 있으시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당장 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매님의 간절함이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지고요.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테레사 자매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녔던 회사에 대한 원망과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해고 통보에 무기력감도 느끼시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자매님 스스로를 돌보셔야 합니다. 마음 다시 추스리시고 하느님 안에서 용기 내서 오늘도 건강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대리사를 지켜주소서. 화살기도 바치시면서요. 지난 시간 직장 다니느라 놓쳤던 일상의 평범함을 좀 누리시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좋은 선물이 되실 것입니다. 긴 호흡 속에서 불안함 그리고 분노와 무기력감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느님 사랑 속에서 다시 용기 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김민교 테레사 자매님이 지난 10월 4일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직장인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못 다니게 되니 마음 안에 다가오는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다시 직장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있는 대리사를 위로하여 주소서. 마음 안에 담긴 아픔 때문에 지금 재충전의 시간 동안 편안히 쉴 수 없다면 안타깝지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몸과 마음 잘 추스르고 돌볼 수 있는 지혜로움과 용기를 대리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고 돌볼 수 있는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친 마음 다시 추스르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